방구방입니다. 옹녀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에서 야 진짜 많은 내용 알려주더라.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진정한 골프의 고수로 가는 길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어떤가요? 자, 멋있죠? 아, 비스포크 데님이라고 정말 멋쟁이들만 안다는 비스포크 데님과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빅토리 G 장갑, 골프 장갑. 이게 만 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성비가 좋네요. 진짜 좋은 장갑과 방구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진행합니다.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드라이버 제대로 알고 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드라이버 뭘 알고 쳐. 그냥 치면 되지. 그런데 아, 드라이버가 뭘까? 우리가 클럽의 구성을 생각을 해보면 드라이버 있죠. 그 다음에 페어웨이 우드 있죠. 유틸리티 클럽 있죠. 그 다음에 아이언 있죠. 그 다음에 뭐 웨지 있죠. 퍼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클럽이 치는 성격은 다르겠지만 일단 풀스윙 개념으로 본다면 드라이버를 더 세게 쳐야 될까요? 7번 아이언을 더 세게 쳐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똑같은 힘으로 치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멀리 쳐야 되는 채가 아니라 멀리 날아가는 채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은 이 정도로 치고 7번 아이언이니까 7번만큼만 쳐야지 해서 아유 이 정도만 치면 되겠지 7번을. 그럼 드라이버니까 이렇게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골프가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라이버는 멀리 쳐야 되는 클럽이 아니고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먼저 7번 아이언을 제가 한번 쳐보면요. 스윙을 할 때 옥선생처럼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힘으로 쳤어요. 7번 아이언을. 그러면 7번 아이언은 요 정도만 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그 정도만 쳐야 되는 거야로 가야 되는데 아니지. 드라이버는 일단 멀리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치다가 온갖 상하 밸런스 다 무너지면서 공이 이렇게 터지죠. 그러니까 이제 터진다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그런데 드라이버는요. 7번 아이언이건 8번 아이언이건 페어웨이 우드건 그런데 드라이버는요. 그냥 클럽만 길어졌을 뿐이지 똑같이 들어서 똑같은 힘으로 그냥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쳐주는 거예요. 뭐 그러면 각각의 클럽은 똑같은 힘으로 쳤을 때 길이가 길고 로프트가 낮고 어쩌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만 잡으면 아주 목숨 걸고 쳐. 그리고 드라이버는요. 멀리 보내야 되는 거는 맞아. 맞아. 그냥 멀리 보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니까 멀리 가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7번 아이언하고 똑같은 거리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요. 무조건 드라이버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됐어. 일단 너 1번 타자 너 무조건 살아만 나가. 뭐 2루타 치고 3루타 칠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살아만 나가. 이런 역할이에요. 왜? 1번 타자가 살아 나가야 그 다음에 득점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드라이버도 일단 살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치는 게 아니라 홈런 쳐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살아 나가야 그 다음부터의 게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얘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이제 그냥 버린 라운드야. 그 홀은. 그래서 그 라운드는 그냥 일단 그 홀은 진 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윙 형태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저 말고도. 그래서 들고 나면 어떻게든 드라이버는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만약에 내가 살살 쳐야지 산다면 살살 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살살 치다 보면 또 확 감겨버리거나 확 오른쪽으로 밀려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드라이버를 진짜 잘 치는 방법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클럽하고. 드라이버는 그리고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치셔야 나중에 살리는 게 습관이 돼야 세게 쳐도 뜨억 이렇게 세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쳤을까? 맞죠? 그죠? 방구방이었습니다.